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제가 산으로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제 송이버섯을 채취를 하러 왔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한 4시간 정도 산행을 해서 송이버섯을 겨우 한 개를 찾았습니다. 그런 뒤로 지금 딱 대략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 이번 주에는 과연 송이버섯이 얼마나 나왔을지 그리고 또 어떤 또 진귀한 버섯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 일주일 사이에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버섯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고요. 과연 오늘 버섯을 몇 개나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여러분. 송이버섯 하나 찾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비가 온 뒤로 제가 한번 와서 송이를 하나 캤었죠. 그런 다음에 또 지금 일주일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주말에 송이를 이제 얼마나 또 나왔나 확인하러 왔는데, 오늘 그래도 시작하지 한 30분 만에 송이버섯을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도 약간 살짝 깊숙이 박혀 있어요. 네, 워싱턴주의 송이버섯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송이버섯이 한국 송이버섯보다는 색깔이 약간 흰색을 많이 띠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곳이 지금 다 이끼가 많이 껴있는 상태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송이는 그 소나무 그 뭐라고지 이파리가 길고 얇고 길은 그 소나무인데, 미국은 보시다시피 이런 전나무의 그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송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 송이보다는 약간 색깔이 좀 흰색을 많이 띠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그 향이 한국 그 송이보다는 살짝 조금 옅은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귀하디 귀한 송이버섯은 전 세계 가도 어딜 가도 똑같겠죠? 송이를 지금 일단 뽑았는데, 냄새가 쭉 하고 올라옵니다. 좋아요. 오늘의 첫 버섯입니다. 그래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상태 좋은 송이버섯 하나 발견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이버섯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해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숲속 안에는 상당히 지금 어두운 점, 그리고 지금 오전까지도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길이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산행하실 때 항상 그 장화나 조금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그런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고 산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또 야생동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요. 춥지 않기 때문에 곰도 있을 수 있고 또뭐 쿠거라든지 이런 살쾡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에 주의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허리춤에 총을 차고 다니는데 항상 안전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쪽에 버섯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송이 같긴 한데 무슨 버섯인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송이였으면 좋겠는데요. 크기가 멀리서 보기에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 송이가 아닌가? 너무 하얀색인데? 네, 얘는 송이가 아니네요. 멀리서 하얗게 보여서, 이건 무슨 버섯인가 해서 왔는데, 얘는 송이버섯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가루 같은 게막 떨어지는데, 송이는 이런 버섯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혼동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송이버섯은 그 밑에 뿌리에 붙어 있는 흙이 회색입니다. 회색. 검은색이 이런 거 나오면은 송이가 절대 아니니까 그런 거는 채취해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어쨌든 뭐 하나 속아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또 하나 신기한 버섯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와 이거 너무 어두워갖고 카메라에 다 화면이 잡힐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송이 하나만 찾고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희가 이번 주말에 1박 2일로 캠핑을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도 제가 이제 계속 찾아볼 거긴 한데 저번 주에 하나를 찾았는데 어쨌든 오늘은 30분 만에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오후까지 해가 이제 질 때까지 과연 워싱턴주 2021년도 송이버섯이 과연 얼마나 나왔을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또 보이는 버섯은 바로 꾀꼬리 버섯입니다. 꾀꼬리 버섯은 제가 또 상당히 좋아하는 버섯인데 이렇게 한 개가 나왔네요. 저는 고기 구워 먹을 때 이 버섯을 구워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유럽이나 미국 이런 북미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 요리에 쓰이는 재료입니다. 꾀꼬리 버섯 뭐 한국에서는 약간 그 오렌지 빛 나는 그 버섯을 꾀꼬리 버섯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얀색의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황백색 요 빛깔 나는 버섯이 고급 요리에 쓰이는 재료로 꾀꼬리 버섯에 속합니다. 어쨌든 오늘 두 번째 버섯은 꾀꼬리 버섯이네요. 평균을 따져보니까 지난주에 왔을 때보다는 그 버섯을 찾는 그 시간대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 말은 지난주에 왔을 때보다는 좀 개체수가 늘어나서 이 시야에 보이는 그런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저쪽에 뭔가 빨간 버섯도 하나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랍스터 버섯 같아요. 네, 맞습니다. 랍스터 버섯이고요. 바다에 있는 그 랍스터 이름을 따서 붙여진 랍스터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이 채취를 한번 해보면 그 새우의 비린내가 나는 버섯이고요. 상당히 크네. 생긴 게 그 우리 새우나 랍스터를 이제 익혀 먹을 때 색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색깔이 나고 이 버섯을 한번 이제 잘라보면 그 새우 등껍질에서 나는 그런 비린내 그런 게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채취를 하시게 되면 이게 랍스터 버섯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정도의 그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식용 버섯 가능한 버섯이고요. 하지만 모든 버섯은 드시기 전에 전문가 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잘 아시는 그 버섯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여쭤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알러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손질할 때도 항상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항상 이제 익혀서 물에 끓이거나 삶거나 해서 익혀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어쨌든 다음 버섯을 찾아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영상 때 올렸던 그 캔디케인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버섯은 송이버섯의 그 종균을 먹고 사는 버섯이라고 하는데요. 가을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봄, 여름철에는 이게 이제 지금 캔디케인의 그 색깔처럼 하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이쁜 모습을 띠고 있는데 가을, 겨울이 되면 그대로 이렇게 갈색, 진한 갈색이 나는 요색으로 이제 시들면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위키 백과나 이런 데서도 찾아보시면은 이 식물이 송이버섯의 그 종균을 먹고 산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면 크롬으로 번역을 하셔서 읽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가을이 되면 요색으로 변하니까 지나가시는 길에도 혹시 이 식물을 보시면 주변에 송이버섯이 이제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 거예요. 꼭 있는 게 아니고 그럴 확률이 높은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산행하실 때 요 식물을 발견하면
그 주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송이버섯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캔디케인이라는 식물이 한국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송이 사냥을 직접 해보질 않아서 한국에도 이 식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저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미국에서 워싱턴주에서 사시는 분들이 혹시 송이버섯을 한번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 식물 한번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밑에 여기 그 식물의 학명을 써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송이버섯을 10개, 뭐 20개 가까이 채취를 한 곳이거든요. 여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캔디케인의 식물이 있죠. 이 장소는 제가 이제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올 때마다 송이를 찾았던 곳인데 올해는 아직 일러서 그런지 송이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제가 이 장소를 올 때마다 항상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 때마다 한 번씩 계속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조금 송이버섯 하나 따고 그리고 깨꼬리버섯을 하나 채취를 했는데 그 뒤로는 지금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버섯이. 그래도 뭐 이제 시즌이 시작이기 때문에 뭐 조바심 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뭐 산이 이렇게 넓은데 뭐 찾을 수 있겠죠. 그런 희망을 걸고 오늘도 산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산에서 버섯을 따시는 분들이 이제 제 채널에 와서 댓글 같은 것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한국은 송이랑 그 능이버섯 시즌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끝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는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제가 한두 개 정도 찾고 있는 상황이라 감히 뭐 앞으로 어떻겠다라고 이제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비가 이제 왔고 송이는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찾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날씨도 그렇게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낮에는 또 60도, 70도 물론 이제 그 미국 기준 온도입니다. 버섯이 많이 나올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뭐 산은 올 때마다 또 새벽이 되면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성질 급한 버섯들이 지금 한두 개씩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제가 부푼 기대를 안고 이렇게 또 산에 찾아오게 됐네요. 과연 오늘 몇 개나 딸 수 있을지 뭐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송이 향이 나는 것 같은데 냄새가 어디서 나는데 이거 송이인가? 송이가 벌써 이렇게까지 컸을까? 오 송이야. 우와 송이가 우와 벌써 이렇게 컸다고? 말도 안 돼. 오. 우와 진짜 왕건이다. 와 진짜. 와 시즌이 이제 시작인데 송이 같이 벌써 이렇게 핀 게 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이거. 와 이건 진짜 와 이거 향이 날만 하네. 제가 이 근처에서 계속 송이 비슷한 향이 나는 것 같은데 했는데 와 역시 이렇게 같이 핀 큰 버섯이 있으니까 냄새가 확 나긴 났나 봐요. 와 이것도 뭐 어디서 또 주작이라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진짜입니다. 와 이게 송이 사냥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 송이버섯의 그 향이 바람 타고 어디서 날라와요. 날라오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그 향을 오늘 맡은 것 같습니다. 우와 오 단단해.
단단한 게 오늘 고기에 구워 먹기에는 이 녀석으로 정해야겠습니다. 와, 반갑다 송이야. 와, 이 정도로 핀게 있으면은 주위에 더 있지 않을까요? 와, 너 어떻게 이렇게 컸냐? 아, 오늘 늦게 오는 바람에 얼추 마무리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 찰나에 이렇게 또 생각지 못한 큰 송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기에 저렇게 큰게 있으면 주변에 또 있을 법도 한데. 송이 형. 와, 역시. 이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뭐 햇밤, 뭐 쌀도 뭐 햇살 뭐 이렇잖아요. 지금 송이가 이제 딱 나오기 시작한 거라 이게 따지고 보면 햇송이입니다. 햇송이. 그래서 그런지 향도 되게 진하고, 좋아요. 단단하고 벌레도 안 먹고, 좋습니다. 아주. 와, 대박이었네. 방금 거는. 야, 이 근처에서 괜히 왠지 떠나기가 싫네. 더 있을 것 같은데. 뭐, 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계속 한번 또 지나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여기 버섯을 하나 더 찾은 것 같아요. 송이버섯인데, 크기는 아직 작습니다. 작지만, 이렇게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채취를 하도록 할게요. 오우, 좋아. 작지만, 그래도, 머리가 이렇게 삐져나와서, 어차피 이거는 채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지만 채취를 했고요. 지금 날씨가 이제 해가 이제 너무 넘어갔어요. 지금 이게 버섯도 잘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얼추 해가 막 많이 넘어가서 영상을 이제 더 이상 찍기가 힘들어서 오늘 엔딩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지 한 30분 만에 송이버섯 한요 정도 되는 크기를 하나 찾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꾀꼬리버섯 하나 찾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큰 송이버섯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요 조그만 아주 작은, 갓을 좀 내밀어서, 따기가 좀 미안했지만, 그래도 갓을 내밀어서 이제, 채취를 했고,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왔어요. 주말인데 조금, 오전에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오늘 시간은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산행을 한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제 내일까지 여기서 이제 캠핑을 하면서 머물며 내일도 이제 계속 산행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뭐 오늘 못 보면 내일 또 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버섯들이 이 크리스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찾은 버섯입니다. 그래도 얼마큼 땄는지 직접 보여드려야 돼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송이버섯, 왕건이 하나 찾았고요. 그리고 오늘 제일 처음 찾은 송이버섯, 그리고 마지막에 찾은 작은 송이버섯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는, 꾀꼬리버섯입니다. 그래도 오늘 캠핑까지 와서 이렇게 송이버섯 찾았는데 한번 그래도 먹어봐야겠죠? 오늘 고기 먹으면서 한번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